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 이틀째인 어제 주요 레미콘 공장이 사실상 가동 중단된 걸로 나타났습니다.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레미콘 공장 10여 곳 이상을 운영 중인 한 업체는 어제 오전 기준 레미콘 출하량이 휴업 전에 비해 97% 감소했습니다. 다만 장마 예보로 당분간 출하량이 많지 않아 당장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전망됩니다. 한국노총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은 어제 수도권 사용자 단체에 올해 운송비 통합 협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업에 돌입했습니다. 수도권 운송기사는 총 11,000명 규모이며 이 가운데 8,400여 명이 한국노총 소속입니다.